중년 이후에 운이 트이는 손금이 따로 있나요? 예, 있습니다. 손금에 그게 나와 있다는 말인가요? 네, 확실히 나와 있으며 이를 우리는 운명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손금에는 기본적인 세 가지 선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며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것이 생명선인데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장수할 수 있을지, 얼마나 건강하게 잘살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손금입니다. 이는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담고 있으니 가장 중요한 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이 두 번째 손금, 즉 두뇌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두뇌선입니다. 이는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두뇌 활동에 관한 모든 것이 나와 있는 선입니다. 다음이 감정선이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감정선이 있습니다. 이는 이 사람의 감수성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 사람이 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고 판단력은 얼마나 뛰어난가를 말해주는 손금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확 풀려나가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수 있냐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운명선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을 전부 말해주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혼, 우리 인생의 전환기, 부귀영화 모두 판단하는 곳이라는 거죠. 이 선의 힘참과 뻗어나가는 선명함으로 우리 수상학에서는 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성공할 사람인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 선은 다음 사진처럼 중지 가운데서요, 손목까지 연결되는 그 선인데요. 우선 이 선을 나이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언제 운이 들어오게 되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니, 자, 이 사진 한번 잘 보시도록 하세요. 우선 손바닥을 이렇게 10등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었죠? 10등분으로, 그죠? 그리고 중지 손가락이 시작되는 이 선에서부터 운명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7세가 되는 겁니다. 이한 단락은 7살씩 계산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14세, 여기가 28세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여기는 42세가 될 거고요. 여기는 56세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70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이별로 제가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잘 보시도록 하시고요. 이제 이 선에 어떠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의 운이 트이고 그것이 언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사진은 운명선이 쭉 길게 강하게 잘 뻗어 있으며 이렇게 지선이 강하게 만들어져 있는 손금입니다. 이러한 손금은 한순간의 행운으로 풍요로움을 얻고 그 풍요로움이 운명선이 끝나는 시기까지 지속된다고 하는 그런 손금입니다. 제가 운명선, 나이 측정하는 법 알려드렸죠? 이 지선이 생기는 곳, 이곳이 그 행운이 들어오는 그 나이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이 지선은 이렇게 세워져 있을 수도 있고요. 눕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간혹 삼지창 손금이라는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초선 삼금이라고 하는 손금인데요. 이 지선이 운명선,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지선이요. 이 두뇌선이나 감정선에 이렇게 겹치게 되니 삼선으로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손금은 젊은 시절부터 부를 쌓아가는 모습이고요. 부귀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는다고 하는 손금입니다. 하여 이 부귀와 명예가 운명선이 끝나는 부분까지 이어지니 참 올해도 부자 생활한다고 하는 그런 손금이네, 그죠? 자, 다음 사진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한다면 거부가 된다라는 그런 손금입니다. 물론 이 지선이 이 운명선과 만나지 않죠? 만나지는 않으나 만난다고 가정을 하면 그 나이대를 알수 있겠죠? 이렇게 연결해 보면 만나는 부분, 그죠? 모든 지선이 운명선에 도움을 주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듯 모든 부자가 되는 크게 성공하는 손금은 모두 지선이 운명선과 연관이 있는 손금들입니다. 단 하나 예외는 이제 보여드릴 사진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 손금은 과거에는 역천의 손금이다라고 했어요. 이 운명선이 중간 가운데 손가락을 뚫고 지나가 있죠. 하늘을 뚫으니 역천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최고의 손금이라고도 했고요. 최악의 손금이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시기가 조선조처럼 계층이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최고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이렇게 전부 이 운명선에 의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 여러분들의 성공과 부가 만들어진다라고 손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선이 이 운명선에 힘을 보태줄 때 삶이 좋아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하면 세상은 스스로의 힘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도움, 즉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자, 여러분 손꿈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네, 확실히 변합니다. 손꿈이라는 것이 손의 움직임에 의해서 손바닥에 생기는 주름입니다. 손의 근육이 자주 움직이는 쪽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름이 생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손을 자주 움직이게 되면 근육이 변하게 되고 그 주름 역시 변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상론에서는 분명 손금이라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할 때 손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의해서 이 주름이 변하게 되고요. 손금이 바뀌게 되니 우리의 운명 역시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절대 정해진 운명 같은 것은 없다. 나의 사주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다. 나의 후천운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변해지게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손금 역시 손의 운동을 자주 해주시고 손을 자주 꾹꾹 눌러주시면요. 혈액순환이 달라지게 되고요. 손의 근육 역시 바뀌게 되고요. 손금도 달라지게 되니 여러분들의 운명 역시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운명선이라는 건 역시요. 왼손과 오른손을 포개어서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계속요. 이렇게요. 아마 힘주어 다섯 번만 이렇게 눌러주신다면요. 혈액이 잘 순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느끼시게 될 겁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니 당연히 여러분들의 건강 역시도 좋아지게 되겠죠. 또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여러분들의 손금 역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눌렀듯이요. 몇 번 눌러보시면요. 여러분들의 운명선 틀림없이 변한 거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손가락을 자주 움직이십시오. 이렇게요. 이렇게 자주 틈나는 대로 계속 움직이십시오. 손에 힘을 주시고요. 이는 혈액순환과 손가락 근력 강화에 최고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손금이라는 것도 손바닥의 근육이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한 주름이에요. 이는 손가락이 잘 움직이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손금을 만든 연유도요. 이 손가락은 우리 내장기를 말하는 기관이니까 또한 너무도 중요한 기관이니까 자주 움직여서 근력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라 라는 우리 조상님들의 현명함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제가 방금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손가락 자주 움직이시고요. 손 자주 눌러주셔서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운명 다 챙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